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는 제가 홈플러스를 나왔는데요. 홈플러스가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블랙버스터라는 할인 세일 이벤트를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품을 구매해서 라이스버거, 조금 고급스러운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한우 40% 세일부터 뭐 여러가지 식재료와 제품 할인하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햄버거 재료를 고릅니다. 양상추, 그 다음에 번을 만들 때 들어갈 계란, 삼겹살이랑 목심이 990원 하고 있네요. 자, 한우도 다 세일하는 중이고요. 저는 패티 재료로 한우 등심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좋아 보이네요. 이 친구를 사용해서 패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드니에 가면은 고지마 버거라고 고지마라는 셰프가 오픈한 버거샵이 있어요. 자, 그걸 따라서 좀 모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걸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생김새로 최대한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플러스에서 산 소고기로 갈아가지고 패티를 만들 거예요. 자, 한우 등심이고요. 자, 뭐 이게 구워 먹기도 아까운데 패티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좋은 부위도 패티로 만들어 먹습니다. 부위용도 좋은 부위가 맛있는 것처럼 패티도 좋은 부위가 더 맛있어요. 그냥 뭐 부담스러우시면은 일반적으로 갈려있는 민스 고기를 쓰시면 됩니다. 자, 민치기에 들어가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자, 이렇게 잘 갈렸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햄버거 패티의 고기 대 지방 비율은 80대 20 아니면 뭐 70대 30 정도가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좋은 등급의 등심을 갈면은 최소 80대 20 정도는 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패티는 막 너무 많이 막 주물딱거리지 말고 적당한 크기로 집어서 비닐 위에 기름을 발라주고요. 적당한 크기로 만든 버거 패티를 비닐 위에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버거 패티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패티 두 개를 만들어 뒀고요. 시즈닝은 굽기 바로 전에 하겠습니다. 원래라면은 제가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꾹 눌러서 지져버리면서 좀 납작하게 만들 텐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먼저 납작하게 만들어 둔 다음에 구울게요. 자, 그 다음 번을 만들어야 되는데 밥으로 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햇반인데요, 한 개하고 4분의 1개 정도를 더 넣었어요. 그 다음에 계란물 한 두 스푼, 식용유, 그 다음 식용유 손에도 발라주고요. 식용유를 안 바르고 하면은 손에 너무 붙어버려가지고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좀 찰지도록 조금 반죽을 만져주세요. 반죽하듯이. 자, 비닐에 기름을 좀 묻혀주고요. 밥을 올린 다음에 추가로 모양을 좀 이쁘게 잡아줍니다.
저는 이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반을 갈라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살짝 도톰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밥으로 번을 만들면은 너무 두꺼우면 좀 식감이 과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밥을 먹는 느낌. 그래서 밥으로 번을 만들면은 너무 두껍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고지마 보고도 보면은 번이 정말 얇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번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버거 소스인데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1. 홀그레인 없으면 그냥 머스타드 사용하셔도 됩니다. 홀그레인 1, 케첩 4, 마요네즈 3, 그 다음 다진 피클 1. 이렇게 해서 섞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맛있는 버거 소스가 끝납니다. 자, 이제 구워보겠습니다. 자, 번을 먼저 구워보겠습니다. 까놀라유에 버터를 조금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양면을 색깔이 이쁘게 날 때까지 좀 약불에서, 좀 중약불에서 천천히 구워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 구워야 돼요. 이게 겉을 누룽지처럼 바삭하게 만들 거거든요. 이게 버터가 조금 들어가야지 노릇노릇해집니다. 기름만 두르고 구웠을 때는 하얗게만 돼요. 그리고 밥에 수분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겉에 누룽지처럼 예쁘게 색깔이 나왔죠. 간장을 살짝 넣어서 섞으면은 색깔이 훨씬 더 이쁘게 나옵니다. 저는 딱 이 정도까지만 구워줄게요. 약간 빈대떡 느낌도 있죠. 자, 이제 패티를 구워보겠습니다. 기름 둘러주고요. 소금, 후추, 약간 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좀 바삭하게 크리스피하게 구워줍니다. 자, 맛있게 구워졌고요. 한 개 더 굽습니다. 패티 완성됐습니다. 이게 번이죠. 번을 반 갈라서 사용할 거예요. 조심히 반에 갈라줍니다. 맨 밑에 가장 먼저 소스를 발라줍니다. 그 다음 양상추, 그 다음 패티, 다음 치즈, 다음 다시 패티, 한 번 더 치즈, 그 다음에 뭐 피클을 원하시면 피클을 올려주시고, 토마토를 원하시면 토마토를 올려주시고요. 마지막 뚜껑에다가 남은 소스를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습니다. 자, 라이스 버거 완성이죠. 여기다가
마지막 포인트로 김을 깔아줍니다. 이게 고지마 버거식이에요. 그분들은 딱 이렇게 해서 김을 딱 사는데 저는 정말 두껍게 만들어서 그런데 그분들은 패티 자체를 얇고 번도 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탁 하면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냥 안 붙으니까 살짝 소스 발라가지고 살짝 고추만 넣겠습니다. 자, 반을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얘를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김에 딱 싸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묘해요. 이 김이랑 바삭한 누룽지 같은 번이랑 두툼한 소고기 패티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와, 기똥 참다 이거. 와, 진짜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스버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고, 제가 파스트라미 영상을 먼저 올리려고 했는데 파스트라미가 염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영상을 하나 더 올렸어요. 자, 파스트라미 영상 올릴 때까지 슈바인 학생 영상에 댓글을 다시면은 이벤트가 자동으로 참여되시고, 그다음 제가 발표를 해서 파스트라미를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